오늘은 11장이네요. 이제 2장은 인서지별이라고 하거든요. 공자님의 핵심 사상이 인인데, 인하고 용서할 서자, 서의 그 차이점을 찾아보면 됩니다. 자공이 왈, 아, 불욕, 인지, 가저아야를, 오역, 욕, 무, 가저인, 하노이다. 자공은 항상 남하고 비교 분석을 잘했던 제자고, 항상 앞으로 나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죠. 그래서 어느 날 자공이 공자님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선생님, 저는, 그죠? 아, 그죠? 저는 불욕, 인지, 가저아야를. 여기 인자는 다른 사람이에요. 남이, 가저아. 이 저자는 여러분 할 때는 여러 제자인데, 여기서처럼 어디 어디에, 즉 어조사 지어로 쓰일 때는 저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에게 더하는 것을 불욕하고 싶지 않는 것을, 즉 남이 나한테 이렇게 뭐 해주는 거 싫은 것을 오역욕 무가저인 하노이다. 저 또한 다른 사람한테 더함을 얻고자 하노이다. 남이 나한테 하는 게 싫었으면 나도 그것을 남한테 꼭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없을 무자예요. 저도 그런 일이 없고자 하노이다. 제왈 사야. 공자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말하기를. 사야. 사는 자궁의 본명이에요. 자궁아. 비이소급이 아니라. 너희 자여, 내가 미칠 바가 아니니라. 그것은 조금 차원이 더 깊은 것이라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공이 언, 아, 소, 불욕, 인, 가어, 아지사를 자공이 말하기를 나는 소, 불욕, 인, 가어, 아지사.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하기를 원하지 않는 바의 일을 아역, 불욕, 이차로 가지어 인이라 하니 나 또한 이 일로서 다른 사람에게 더하고자 않습니다. 남이 나한테 무슨 일을 시키거나 뭐 했을 때 그게 싫었으면 저도 남한테 그런 일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니, 차는 인자지사라. 이 경지는 인자의 일이야. 어진 사람이 그냥 그대로 행하는 일이야. 불대 면강고로, 면강이라는 말은 힘쓰고 노력하고 한다는 뜻이거든요. 기다릴 대자니까. 힘쓰고 노력하기를 기다리지 않고서도 자연스럽게 되는 경지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부자 2위 비자궁 소급이라. 2위 어조사 써있자 할위자는 뭐뭐라고 생각하다. 뭐뭐라고 여기다, 뭐뭐로 간주하다 그런 뜻이에요. 부자께서, 공자께서 자공 소급, 즉 자공이 미칠 바가 아니라고 여기신 거다. 그거는 성인의 경지, 인자의 경지지, 자공은 지금 아직 인의 경지에 못 갔거든요. 정자발, 아, 불욕, 인지, 가저아를 정자가 말하기를 내가 불욕 인지 가져와. 남들이 나에게 더해주는 것을 불욕하고자 하지 않는 그 일을 오역 욕무 가저이는 있냐오. 나 또한 남에게 가함이 없고자 하는 것은 인이요.
그럼 바로 인자가 인의 경지에 간 사람이 자연이연으로 하는 일이고, 시, 저, 기, 이, 불언을, 시자는 더, 베풀 시자예요. 자기에게 베풀어서 불원, 원치 않는 일을, 역, 물, 시여, 이는 서야니. 또한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은 서야니, 용서할 서자의 의미니, 서의 경지에 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니. 이 말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앞에서 말한 불욕인지 가저아를 오역욕무가저이는 뭐가 있죠? 남이 나에게 더해주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나 또한 남에게도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밑에 있는 시적이 불원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생각해서 한번 실천해 보고 참 그게 싫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미루어서 저 사람도 이렇게 하면 싫어하겠지 라고 미루어 나가는 거야. 아까 그 위에 있는 경지는 그냥 자연이연으로 없는 거고, 아예 그런 일 자체가 없는 거고, 밑에는 아 이건 이렇게 해서는 참 내가 싫었지, 남도 이렇게 하면 싫겠지, 이렇게 미루어 나가는 것. 자연이연으로 그냥 가는 것은 인의 경지에서 하는 일이고, 용서할 서자, 서의 경지에서는 미루어 나가는 거거든. 서자를 가만히 보시면 같을 여자 마음심자거든요. 여심이에요. 저 사람 마음도 내 마음과 같겠지. 이렇게 미루어 나가는 경지가 서의 경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의 경지는 성인의 경지고, 서의 경지는 성인을 배워가려는 거의 성인의 경지에 다가간 그 학자의 일이에요. 서즉 자궁이 혹능 면제니와 용서하는 서자, 서의 경지인즉 자궁이 혹능 면제, 능히 그 경지는 힘써서 들 수 있거니와, 인즉 비소급이라 인의 경지는 아직 미칠 바가 아니다 이거죠. 자궁이 성인이 못됐고 성인의 경지에 거의 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는 위 무자는 자연이연이요 물자는 금지지위니. 거기서 잘 득의를 해야 돼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는 공저 주자가 주석을 달면서 자신의 겸사로 붙인 말이에요. 어리석은 나는 그런 뜻이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그런 뜻이에요. 나는 말하되 무자는 없을 무자, 무라는 것은 자연이연이 자연스럽게 되는 경지가 무예요. 물자는 이 물자는 하지 말아라 금지사거든요. 물이라는 그 경지는 금지지 금지하는 것이니, 차, 소, 이, 위, 인, 서, 지, 베라, 이것이 인과 서의 구별이 되는 자리다. 이거죠. 인, 서의 경지가 갈라지는 자리예요. 인자와 용설, 서, 자, 서의 경지. 내용이 참 어려울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자궁이 말 아프려긴지 가저아야를 오역욕무 가저인하노이다. 제발 사야 앞이 이소급야니라. 자공이 언 아소부력인 가어 아지사를 아역부력 이차로 가지어인이라니. 자는 인자지 사람 불대면강구로
구자이비 비자공수급이란 정자왈아부력인지가조아를 오역욕무가조이는 있냐오 시저기불온을 역물시여인은 서야님 서즉자궁이 홍능변지어니와 인즉비소급이람 오누니 무자는 자연이여니요 물자는 금지지비니 자이소이비 인서지 별이라.